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룡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 황룡사 유물 중에서 어 가섭불 연좌석, 그러니까 황룡사에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주장해주는 그러한 유물, 어, 그런 돌들이 있어요. 어~ 고구려와 관련해서도 전에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 주몽이 하늘로 올라갈 때뭐 뒤졌다는 영석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보장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 나왔었고 어~ 돌 칠령한 돌에 대한 어~ 마법사의 돌인가 현자의 돌인가 뭐뭐 뭐 아무튼 뭐 그런 돌 어~에 대한 어, 그것도 있잖아 인피니티스톤 <laughs> 야 <웃음> 그러고 뭐다 돌이야 다 돌이야. 어 <laughs> 그래서 그러한 신령한 돌을 과 관련된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저기가 어 전부 시대의 절터고 일곱 개의 절터 중에서도 으뜸일 수밖에 없는가 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진흥왕 1 4년의 개국이에요. 개국 야 이. 연호를, 개국을쓸수 있나? 연호를 썼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연호를 썼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개국이에요 계곡. 개국. 어. 독자 연호를 썼다는 건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세계, 시간의 지배자라는 거 아세요? 시간의 지배자. 시간의 지배자가 절대자입니다. 어, 시간의 지배자가 절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지. 그래서 달력. 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내려주는 거죠. 어, 그리고 국가에서는 성문을 여닫는 걸 이렇게 종치고 북치면서 우리는 대부분 종만 쳤고 중국은 북도 치고. 어,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이제 보신각 같은 게 종치 종쳐서 어, 그래서 성문을 아침에 열때 서른세 번 저녁에 닫을 때 스물여덟 번. 그게 사찰에서 종치는 룰도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을 내가 관장한다라고 하는 건 최고고입니다. 그거는 동아시아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성당들 한번 이렇게 서유럽이나 뭐 동유럽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가 보면 성당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종탑이죠. 종탑이 그게 시간의 주관자라는 의미예요. 어, 예전에 있었잖아그 노트르담 꼽추뭐 이런 거 종탑. 어, 아시죠? 어, 그래서 작은 거는 밑에서 당기고큰 종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그 위에서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탑 올라가 보시면, 어, 하, 다리 아픕니다. <laughs> 어, 생각보다 좁고, 우리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큰것 같은데, 좁은 데를 이렇게 뺑이 같이 돌아가지고 올라가면, 어, 다리 아픕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은 높은 건축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정도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유전된 게 뭐가 있냐면 어, 빅벤 같이 시계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유럽이라는데가 보면 또 이제 시청이나 이런데 이게 시계탑 같은 걸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어, 서울역. 지금 서울역 말고 옛 서울역 시계탑 있었잖아요. 어, 그리고 관공서 이런 데서 시계탑 같은 거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런 걸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 그리고 시간의 지배자가 이제 에,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외국에 나가면 가이드가 시간의 지배자죠. <laughs> 음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시계를 맞춰주시고, 자 시계를 현지 시간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얘기하는 모든 시간은 현지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가면 가서 핸드폰을 키면 그쪽 시계로 나오거나 아니면 듀얼로 나와버리죠.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무 뭐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시계, 돌리는 시계 쓰다가 또 시계 5분 또 차고, 내 시계는 맞는데 왜 늦게 왔어요? 어우, 내 시계는, 내 시계로는 안 늦었어요. 그러,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가이드가 뭐라 그랬냐면, 어, 그 버스 안에 있는 시계를 해서 이 시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laughs> 라고 했었던 때가 있지. 어, 그런 때가 있었지. 어,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추억이 된 어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시간의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의 기준점은 뭐죠? 시간의 기준점 그 그린 시전문데 아니요? 그걸 가지고 해서 이렇게 위도 경도 나누고 뭐 저거 저거 한거 아니요? 어 그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잘 나갔었으니까. 어, 지금은 시간의 지배자보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도양형의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굉장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한 기준의 지배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연호를 독자 연호를 썼다는 거, 어, 신라 신라가 어, 진흥왕 때 네, 독자 연호, 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어,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독자 연호 쓴 때가 몇번 없어요, 사실. 어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 어저때 신라 찔, 찌질이 아니었나 <laughs>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 저게 의도해서 저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어어 어, 조금 뭐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너무 찌질하니까 뭐 별짓 다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였을 수도 있어 어, 따지고 보면 왜냐면 진흥왕 때부터 신라가 떠오르니까 그 전에는 별볼이 아니었었거든. 음 굉장히 호기롭습니다 개국이잖아 나라를 하, 멋지잖아 아, 아, 저런 호연지기가 있어서 결국 신라가 통일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해보겠다 그게 정신을 못 차린 걸 수도 있긴 한데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네들은 도취돼 있어요 그게 황룡사에서도 그대로 보여 아 우리는 할수 있어 전 세계 (1등이야) 이렇게 어, 그래서, 진흥왕 14년에 개국, 어, 553년입니다. 7살에 보위에 올라요, 진흥왕. 그러니까 전혀, 어, 상황 파악 안 되는 거고, 버풍왕, 버풍왕 조카입니다. 어, 버풍왕 조카데 이제, 그쪽의 아들이 제대로 없고, 버풍왕이 나중에 또 출가하잖아요. 그리고 진흥왕도 나중에 출가했다라고 나오는, 음,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소부인이라고 진흥왕, 아니, 저, 저, 뭐야, 버풍왕 딸이에요. 딸이 섭정을 하고, 일 살이니까 누군가는 섭정을 해야겠지. 어, 지소부인 대박, 어, 여걸이에요. 아, 저런 사실, 저런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뭐 천추태우, 뭐 측천모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문정왕 후 이런 사람들. 되게 역사적으로 나쁘게 평가받는데 나쁘게 평가받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이 역사를 서술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어, 남자가 어, 중국 황제의 비공식 이런 얘기까지 치면, 야사나 이런 얘기까지 치면 뭐, 첩이 3만 명이에요.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첩이 많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안 해. 황제가 첩이 천명이에요 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어. 근데 측천우가 또, 또, 야사나 이런 데서 3천이, 남자가 3천이었어. 어, 그, 그게 되나? 야, 왜 그건 되는데 그건 안 되냐? 아니, 생각을 해보면, 어, 그런 사람이, 그, 저, 뭐야, 여성 중에 역사적으로 몇 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남자는 잘 나가는 황제들은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끼친 민폐가 훨씬 큰거 아니야? 그러니까, 첩이 많으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좋으냐?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만 하고 나, 나머지는, 황제 얼굴도 못 보고 끝나. 결혼도 못 하고 끝난다니까. 그, 뭐, 제대로, 뭐, 첫날, 밤 없어! 책으로 본다니까, 책으로. <laughs> 책으로. 아니, 자기 처벌 책으로 봐. 그림으로. 그래서 넘기다가, 예! 하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한번 이렇게 총회를 받기 시작하면 그쪽에 대부분 사람들이 올인 하기 때문에 그, 그좀 빠지기, 그저 뭐야 뭐야 이렇게 애정이 식기 전까지는 또 그쪽으로 또 이렇게 쏠리거든 저는 측천무는 어떤 의미에서는 박애주의자입니다 삼촌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골고루 은덕을 베풀어 주셨어 <laughs> 기록상으로 보면 야 이거 대단한 거아니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잖아. 그리고 저런 사람들의 비판하는 거는 남성주의적 시각에 물들어서 세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은 저런 식 사고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저런 여성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 그리고 대부분 여성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물론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 서태후라든지 안 그러면 선덕여왕 때도 좀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게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 그래도 어 남성들보다 평타로 봤을 때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자기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치하기가 더 쉽고 여성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알뜰히 챙겨야지. 왜? 거기서 뒤집어지잖아. 죽는다. 응, 죽는다. 권력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이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하지. 신경을 쓰지. 그래서 중국에 뭐 삼태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방부인인 여태우, 측천무, 그 다음에 서태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여태우하고 서, 뭐야, 측천무는 굉장히 잘했어요. 만약에 여태후가 없었으면 여태후가 좀 잔인해서 그렇지 여태후가 없었으면 한나라가 그만큼 기반을 다졌겠냐? 그 다음에 식천무가 없었으면 당나라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겠냐? 이게 있어. 어. 서태후는 좀 문제가 있어. 이게 또 군자금 그 군대로 들어갈 돈 빼가지고 자기 그 별장 짓고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아편전쟁 또 이게 검증이 됐잖아.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 3천 명의 중국이 깨져가지고 청나라가 깨져서 넘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진짜 까깝하지 그게 말이 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 중국 역사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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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그 이화원 화재 사건, 이화원 화재 사건, 그다음에 문화대혁명. 왜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거기 불교 유물이 엄청난 파괴를 겪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어, 중국의 불교 문화재가, 어, 어, 진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 거의 대부분 싹쓸이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황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최고 A급 어, 그런 것들을 그 원명원 쪽에 많이 있었다 하거든요. 그거 싹 날아가죠. 어. 그리고 걔네가 불질르는 이유는 불지르는 이유는 어, 훔쳐가고 증거가 안 남게 하기 위해서 불을 안 지르면 뭐+ 뭐+ 뭐를 훔쳐갔다를 얘네가 얘기할 수 있거든. 불을 질러버리면 훔쳐갔는지 뭐래. 진짜 거, 그냥 불에 타서 없어졌는지 알게 뭐여. 뭔지 뭔 아시겠죠? 어. 그래 서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 그래도 훔쳐라도 가졌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훔쳐라도 가면 어딘가로는 가서 외국 박물관에서라도 만날 수라도 있거든. 네. 문화 대혁명 같은 경우는 파괴니까 그게 더 미친 짓이고. 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7살에 보위에 올라가지고 뭐 지소부인이 섭정을 하고, 뭐풍왕 딸이에요. 그리고 18살에 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왕권이 나한테 돌아온 거지. 섭정 기간 끝나고. 18살이면 굉장히 젊지 않아? 20살까지 지소부인이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양심적이야. 어, 양심적이야. 어. 그런데 그 원래, 저, 월성 쪽에 있었던 그 쪽에는 지소부인 세력이 너무 강력한 거지. 그러니까 새로 왕궁을 지어서, 어, 마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한양천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왕궁을 다른 데로 옮겨서, 측천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원래는 장안이 당나라 수도인데, 낙양 쪽으로 도, 수도를 옮겨버려요. 어, 옮겨버려. 왜 그쪽에 당나라 이시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어 자기가 움직이가 쉽지 않은 거지. 아 그런 거는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잖아. 어. 집의 권력이 바뀌었는데 그쪽에 구집의 세력들이 어 포진되어 있는 데서 움직이가 쉽지 않지.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두고 바꾸면 되거나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두고 바꾸거나 안 그러면 여태후 같이 싹쓸이 하거나 여태우만 싹쓸이 한거 아니야. 이방원도 그 작전을 쓴 거예요. 싹쓸이 작전입니다. 어, 어, 잔치 한번 열고, 오시면, 어, 반야용선 태워서 보내고, <laughs> 오시면, 반야용선 태워서 보내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빨리빨리, 힘드신데, 어, 이제 그만 가시라고, 이렇게. 그게, 그게 한 작전이고, 그게 이제, 어, 약간 조금 이렇 과단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하는 쪽은 그쪽. 그러니까 계속 알던 사람들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방식은 이제 시간을 두고 사부작 사부작 바꿔가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이 별로 없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한국사에서의 회 사람은 정조입니다. 정조 사부작 사부작 하고 하나씩 바꿔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걸 완성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신선술을 배워서 일단 내가 오래 살아야 돼. 어. 근데 자기가 (50도) 안 돼서 죽어버리는데 야 바꾸다 내가 죽는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능왕 야 (18세) 이걸 보, 저 뭐야 친정을 시작했다는 것도 그렇고 지소부인이 쿨하게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한번 잡으면 놓기 싫은 게 권력이야 여러분 어~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좀 쪽팔리긴 한데 왜냐면 어~ 저도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잘 모르겠는데 그렇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뒤끝들이 대부분 너무 오래 한 사람들의 뒤끝이 안 좋아요. 어. 그런 걸 보고 주역에서는 항룡류예라고 끝까지 올라간 용에게는 후회가 있다. 내려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가자니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네. 그렇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놀때 박수 칠때 떠나라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어. 박수 칠때 떠나라가 어. 자기는 계속 박수의 환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소부인이 한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그리고 낼름 내가 되고 난 뒤에 개국으로 연호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 궁궐 지어야지 이게 자궁입니다. 자궁. 아, 궁궐도 이름도 참 심상치 않아. 제가 저런 기록들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신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어, 자금성 같은 그 자궁이에요. 어. 황제. 황제 궁궐이라는 뜻이에요. 저건. 저건 황궁이라는 뜻입니다. 황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삽을 뜬게 바로 황용사입니다. 황용사. 그렇게 해서 거기 연못이 큰게 있는데 거기 용사는 데예요. 용사는 데 원래. 네, 황용사. 그, 어... 거기 용 있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 메꿔져가지고 어, 그 박물관 옆쪽에 발굴을 통해서 그 자리도 대충 알아냈습니다. 어, 거기 나무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신령한 심청전으로 보면 임당수 같은데요. 사람, 인신공이 사람 이렇게 에, 집어넣어서 기우제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천재 지내고, 뭔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했었던 전통 무속적, 어, 천신을 숭배하고 뭐 이런데. 그리고 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용토댐이 신라에 있었다. 자생적, 아그 뭐야 원래 경주 쪽에 어떤 용 토템이 있었다. 그 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인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잖아, 용의 세 종류가 있다. 인도 용, 인도 용은 킹코브라다, 킹코브라다, 뱀이다, 뱀이다. 그 다음에 중국 용은 이렇게 뱀의 다리 달린 거, 도마뱀 같이 생겼잖아. 그냥 도마뱀, 그냥 알아듣기 쉽게 도마뱀형. 그 다음에 서양 용은 익룡 같이 생겼지. 익룡 어, 야식 많이 먹은 아저씨 배를 가지고 있잖아. 어, 요기요 마일리지가 더럽게 많을 것 같은, 어, 이렇게 배가, 어, 그게 나를까 싶을 정도에. 그런데 고신라의 용이, 옛날 신라의 그 경주 쪽의 용이, 아, 모양을 좀 얘기해 줬으면 되게 좋은데 중국용 계열일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그건 아닐 거예요. 좀 다른 형태의 또 다른 토템이에요. 어. 그래서 근데 그뭐 정확하진 않아. 그냥 용이라고만 기록만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를 조금 얘기해 주면 참 좋은데 그런 친절함이 예전에 별로 없어. 어. 그래서 거기가 전부 시대 7처 가람지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늪지가 대부분 늪지였었고, 늪지 비슷하게 이렇게 물이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에 거기 메인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샘솟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늪, 늪같이. 그래서 거기를 다 파내고 흙으로다가 판축을 해서 이거는 발굴을 통해서 다 알려진 거예요. 7cm짜리 공이로다가 쳐서 판축을 다 해서 어, 떡시루 시루떡 같이 이렇게 흙 뿌리고 7cm로 두드리고 7cm로 두드리고 흙 뿌리고 7cm로 두드리고 그래서 거기 공기를 싹 빼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큰 건물을 세웠을 때 기웁니다. 피사의 사탑 같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 이런 거 세우면 절단이 나요. 그래서 보강 공사를 다했. 특히 이런 습지나 연못지가 바닥이 치마가 심해요. 물 먹고 있잖아.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맨하탄이 왜 맨하탄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었느냐? 거기는 안 반지대요. 안 반지대. 그러니까 그냥 꽂아도 흔들림이 없는 거지. 밑에가 바위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 지을 때 고층 아파트 지을 때 보면 파이프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넣고 쭉쭉쭉 넣고 이게 보이잖아. 막 이렇게 뭘뭐 이렇게 두드리잖아. 그럼 못 봤어요? 공사할때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박아야 얘가 견디는 거지요. 안, 안, 안잡아지는 거지. 어. 그래서, 어, 그게 만약에 저런 습지면 더 심하겠지. 그래서 그 공사를 다한 거고, 그거는 발굴을 통해서 다 밝혔어요. 어, 막대기 사이즈까지 다 나와. 왜냐면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어, 거기 이렇게 흔적들이 찍혀 있어요. 그거 차차샤 하면, 어, 이거 몇 센치짜리네, 몇 센치짜리네, 이렇게 나온다고. 야, 그 넓을 땅을 7cm짜리로 다두드리네 <laughs> <laughs> 이거 언제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좀 해봤을걸? 그게 무덤 쓸 때도 합니다. 그 판축을. 그래서, 어, 관 넣고, 이제 치토에서 흙흙 올리고, 그 다음에 발로 막 밟아요. 무덤 그관 위에 올라가서 막 밟아. 맞잖아. 왜냐면 공기를 안 빼내면 나중에 그, 저, 뭐야, 어, 두더지 이런 애들이 판다니까. 어. 그리고 저 야생동물들이 파요. 왜냐하면 공기가 파기도 쉬울 뿐더러 냄새가,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데 그게 또 예전에는 약간, 약간 삭혀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어, 그러면 이렇게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 공기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좀 봉분 만들 때 막대기로 치면서 하죠. 음. 그런 거 해보셨잖아. 해봤든지 봤든지, 예, 네. 아마 여성분들은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남자들이 또 그런 거 해요. 그 동네 할아버지 중에서 아저씨 중에서 또 나대는 분이 또 그런 것들, <laughs> <laughs> 뭐 오만 또 잘난 척하면 개뿔도 아니고 그거. 그 판축이라고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야 아무도 아니야 요 공기를 빼서 압착시키면 흙이 시멘트 같이 돼.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여러분들 이 북경에 가면 만리장성 같은 데를 가거든요. 어, 29만 5천 원, ,000원, 35만 4천 원짜리 만리장성을 가면 그게 이제 거기 보면 막 벽돌로 다 이렇게 쌓았잖아. 그게 진시황의 만리장성이라고 생각하면 웃기는 소리고요. 그건 다 후대 거고 원래 진시황의 만리장성의 상당 부분은 진흙으로만 그냥 흙으로만 쌓은 거예요. 흙으로만 그 판축으로만. 공기를 압착시켜서 그렇게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벽돌이 아니고요. 이렇게 두드려서 만드는 거야. 그게 벽 견딥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 진시왕께 지금도 남아있어. <laughs> 진시왕께. 2200년 전그 성이 풍화작용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2200년 동안 풍화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유 진흙으로 그런 거 하면 뭐비몇번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비 많이 오는 데는 그렇게 해서 마감하진 않아요. 끝내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는 벽돌을 붙이든지 해. 하지만 강우량이 적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2,200년 세월이 무지하게 긴 세월인데 버틴다니까. 그러면 그걸 만져보면 어떤 느낌이냐? 엄청 단단한 시멘트 느낌이다. 어? 야 이거에. 야, 이게 흙을 공기만 빼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국 흙이 우리 흙보다 좀더 좋아요. 걔네 황토가. 어.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2월 동, 어, 18세가 되고, 이제 친정을 하고 나서 어, 2년 뒤에, 553년에,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2월에 월성동 쪽에 이제 궁궐을 짓기 시작하는 거지. 어,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 아, 아. 저 섭정으로부터 벗어난 뭔가를 하나 시도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게왜 진흥왕은 정복군주인가도 여기서 판단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섭정 세력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력이 상당하겠지. 내가 7살에 왕이 됐는데 13년 동안 그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지금 13년도 상당히 큰 거지만, 지금 진우왕 몇 살에 죽냐면요. 이 양반 봐봐. 534년에 태어나서 576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마 42, 43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우왕은 대단한, 뭐 엄청난 업적을 가졌는데, 그러면 좀 오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0대 초반 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3년의 세력과 부딪힌다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를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아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어, 여태우, 뭐 이런 사람들, 한 방에 숙청. 한 방에 숙청. 그러니까 숙청할 거냐, 기다릴 거냐를 얘기했잖아. 기다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지. 어, 정조도. 어, 이건 뭐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조도 한 따까리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어. 한국사가 이렇게 안 돼. 그냥 정조가 왕 되고 한 1, 2년 안에 초창기에 연산군 한번 빙이 들어가셨다가 싹 쓸어내고 <laughs> 다시 정조로 돌아왔으면 어, 조선이 발전했다. 진짜 어, 조선이 발전했다. 그런데. 에, 정조가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진 임금이었기 때문에, 제가 죄, 하, 그 정조 그 얘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어렸을 때 그런 걸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는데,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고, 내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인데, 걔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죽이지를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을 언제 죽이냐면 그 사람이 죄가 발생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면서. 어?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을 해가지고 뭔가 비리가 나면 그걸로 빌미로 해서 걔를 죽여버려. 안 그러면 걔를 실각시키거나 아니면 저 유배를 보내거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걔가 개입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개입됐다는 걸 내가 알고 걔낯짝을 조정해서 볼 때마다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왔다. 응.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놈을 내가 계속 내 신하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치밀어 올랐는데 내가 그거를 참고 오늘날에 죄를 으, 끝내고 나니까 어, 속이다 난다 그게 제가. 정조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정조는 왜 일찍 죽었는가를 알수 있는 화병이죠. <laughs> 야, 그렇게 참으면 안 돼. 어. 그래서 기다리는 쪽하고, 한, 한따까리 하는 쪽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다리는 건 사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확률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한따까리 하는 건데, 이거는 잔인해야 되고, 진흥왕은 세 번째 선택. 일반 사람들은 보통 하지 않는 선택을 해요. 그게 정복군주로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을 계속 일으켜서 내 반대편이나 나에게 협조하지 않는 세력들을 전쟁터로 밀어넣어요. 응, 밀어넣. 어 그래서 저거 아쇼카 왕할 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저게 굉장히 유용한 작전이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자꾸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 사람 세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내,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제도예요. 귀족제에요 귀족제 그러니까 내가 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 재벌과 혈통들 비슷한 거예요 어~ 그래서 꼭저 사람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 왕이 그 귀족에서의 대표인 것뿐이지 왕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함부로 못 건드린다니까 그래서 계속 파견 보내면 돼 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아유, 가시라고. 이렇게 살살살 긁어가지고 싹 보내고. 그렇게 이기고 오면 상을 줘. 그러 그러니까 잘하시니까 한번더 하시라고. 어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하면 돼. 어 그리고 안 그러면 패배했어. 그럼 포를 줄수 있지. 어열번 이기다가도 자기가 무슨 김유신도 아니고. 어. 하다 보면 몇번 이기다가 지었지 그러면 그때 날리면 되고. 어 이기면 상을 주면 돼. 상을 줘도 계속 올려줘도 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이기고 왔어. 그러면 내가 이기, 저 사람이 이겨서 일조를 벌어왔네. 쉽게 말해서 재산 가치로 따지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 5천억을 줘도 5천억은 내가 남는다. 맞죠? 어. 그렇게 해서 5천억 주고 또 보내서 또 5천억을, 어, 또일조를 벌어왔어. 그럼 나 5천억 또 줘. 그럼 저 사람도 엄청나게 벌어간 거지. 하지만 저 사람이 실수하면 저걸 날리면 올내 거. <laughs> 어, 이건 굉장한 창조 경제입니다. 음 아, 대단하지? 엄청난 거요. 어. 그 선물 같은 경우도 사실 위대한 황제들은 선물을 잘 줘. 자기 걸막짱 박아 놓고 이런 놈들이 있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거고, 황제는 어, A급 보물들을 이렇게 줘야 돼요. 자꾸 줘. 어.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겨서 죽으면 다내꺼 다시 회수에 오고 또 죽어 또 회수에 오고 이러면 되는 거요. 어? 그걸 막 짱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그게 에 정치가 잘안 돌아가요. 그래서 진흥왕이 정복군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아 저게 어렸을 때 왕돼갖고 13년 세월 동안 다져놓은 그 세력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신라 왕궁 안에서의 정치판에서는 활로가 생각보다 없는 거야. 특히 귀족제 안에서 더 심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평생 핫바지로 살 거냐? 바지사장으로 살 거냐? 그래도 한 번은 칼을 뽑아야 될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는 전쟁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 어 그래서 이제. 에 치고 나가는 거고 그게 이제 에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백제, 성왕과 또 연합을 하고 그래서 고구려 어 그때는 고구려가 셌을 때니까 고구려를 이제 에 정복해서 올리는 어 그런 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어 그런 과정들이 있고 전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터에서 치고 올라오는 세력들은 대부분 왕의 신하들입니다. 일반 평시에는 관직을 함부로 올릴 수 없지만, 전시에는 관직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2계급 특진도 어려워. 하지만 전쟁 시에는, 야, 다섯 단계 올려도 누가 말을 못해요 어. 임진왜란이 아니었으면 권율이 그렇게 최고급이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아? 택도 없어.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돼. 어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왕이 갖고 있죠. 그러면 귀족 세력에 상응할 수 있는 군벌 세력들을 내가 또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대로 나가서 싸우라고 밀어서 죽이고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벌 세력들을 키워서 견제하게 만들고. 어 그러면서 왕권이 점점점 안정되고 국가가 국민 입장에서는. 발전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뭐라고 해야 될지. 왜냐면 국가는 좋아지는데 상황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전시체제거든. 전시가 꼭 좋은 건가? 이게 좀애매하지 그죠? 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건축을 하니까 황룡사를 짓거든요. 553년에서 569년까지 17년. 야 아무리 지방 공사를 해도 17년 공사를 어떻게 하지?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왕궁을 지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황룡이 나왔고 사실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 처음에 왕궁 지으려고 했던 게 맞죠. 놀랍게도 왜 기초 공사 쪽을 뒤져 보니까 궁궐에서만 나오는 익랑 같은 것들이 이런 건축 구조가 나와 이건 궁궐 건축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사찰 건축에는 없. 어 그러니까 사찰 건축하고 궁궐 건축이 달라요. 형태가 달라. 그래서 이건 진짜 왕궁을 지으려고 했었던 게 맞네. 그리고 황룡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나왔는지 어는지잘 모르겠고 어 뭔가 반전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거는 맞아 그렇지 않으면 왕궁을 짓다가 절을 지을 수는 없거든 그리고 저 당시 아마 불교 세력들이 커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어 법흥왕 때부터 살살살 먹고 있었던 거 먹고 이제 성장 과정 중에 있었고 그 불교 세력을 키워야만 누구를 막느냐 신라의 전통 신앙 무속 신앙 풍교. 어 풍월도를 막아낼 수 있어 어 걔네를 막아낼 수 있어 그래서 저 사찰을 만드는 게 불교를 끌어 안으려는 작전이에요 마치 어 신라말에 신라말에 예, 지방 군벌들이 선종과 결합하듯이 교종과 교종은 왕실과 결합돼 있으니까 왕실과 전통 귀족들과 결합돼 있으니까 새롭게 대두하는 어, 지방 군벌들은 선종과 결합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소부인하고 그 앞에 있었던 권력자들은 풍교, 풍월도라고 하는 신라의 무속신앙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불교 쪽하고 결합해서 힘을 확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종교끼리 상대하고 나는 내가 정치권력 안에서 상대를 하고. 그게 황룡사 창건이라고. 황룡사 창건의 실질적인 스토리야. 아. 그래서 왕궁을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절로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엄청난 사건 그걸 전환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거에 황룡이 출연했다는 어~ 참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진짜 안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진짜 대단한 반전 사건이 있었으면 충분해 그렇지 않으면 왕궁 짓다가 절로 바꾼다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리고 아예 절을 지으려고 했 절을 절부터 시작했는데 명분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 완공을 지고 있었다니까 얘가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17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밀고 지어도 17년 이렇게 공사 기간이 저렇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요 건축 기간이 긴 거는 좋은 건축이 아니에요 야 내가 들어가 살라고 건물을 짓는데, 어, 완공까지 100년 걸립니다. 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그, 저, 뭐야. 바르셀로나의 그 가족성당. 저, 저, 뭐야. 어, 그, 저. 그런 거, 뭐, 짓는데 뭐, 100년. 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부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를 단축하는 게 진짜 건축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도 건축이 무너져 버릇하니까 짧으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야 짧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야. 짧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짧고 확실한 건축을 하는 게 현대 건축이에요. 그 당연한 거지. 공기 단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황경사 구층탑 1년 만에 지었다니까. 1년 만에 지었다니까. 어, 나중에 기록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1년이 1년. 어, 그러면 그게 부실하냐? 부실했으면 넘어갔겠지. 안 아, 그래. 아, 그게 건축이에요. 그래서 구층탑은 위로 올리는 거가 훨씬 어려워요. 옆으로 늘리는 거보다. 예전 건축에서는. 지금 중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어려운 거야. 근데 옆으로 하는 거를 아무리 지방공사가 힘들어도 17년이 걸릴 일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반대 세력들의 도전들이 있었고, 태클을 거는 거지. 그거를 전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 건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이 불교적으로 완전히 결합되는 게저 시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 시기에. 그리고 저 때, 아, 저 반대하는 놈들,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전쟁터로 내보내겠네. 이 생각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는 치고 나가고 한쪽에서는 건축을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황룡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황룡사의 어, 그, 어, 메인 부처님 쉽게 말해서 주불전에 금당이라고 하거든요 금당의 부처님은 누가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특이하게도 황룡사에는 그 메인 전각이 세 개나 되는지 어, 일탑 3금당 형식이라고 금당이 세 개예요 어,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